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자잔. 네. 아, 저 방금 한번 가야지. 네. 네. 근데 부산이 네.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못 살겠는데, 네. 야,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애국에 온 기분이라 너무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맛집인지도 알겠고, 네. 지낼만 해요. 아. 아, 근데 감독님. 네. 네. 제가 또 축하를 받을 일이 있어요. 아, 축하를요? 네. 근데 사람이 빌면은 빈대로 소원을 이뤄주나 봐요. 우리 신령님들이 소원을 이뤄주네. 네, 어떤 또 저는 있으실까요? 원래 이게 신제자를 우리 꽃들랑 말고는 안 키우는데. 네, 그렇죠. 제가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네. 전 살다 살다 저도 제자지만 신명이 이렇게 무섭거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지인인데 맨날 아파서 다 죽어가요. 네. 그다음에 능력도 뛰어나. 사장이야. 여자 사장 젊어. 근데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해. 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법당에 와서 좀 쉬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법당에 왔는데 밥도 못 먹고 네. 병원에 입원해도 대학병원에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비싼 막 그 건강식품을 사서 주면서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 잠도 못 자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저러다 죽으면 어쩔까라는 두려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탁 신령님이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신을 싣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제자야 탁 하면서 올 것이 왔다. 저놈은 지금 신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네. 네가 뭐 하고 있냐. 일단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신이 다 왔어. 어머, 말문이 금방 열릴 것 같아.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사람 하나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어거지로 신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내림을 도저히 안 하면은 누가 하나 죽게 생겼다. 네. 나 오시라고.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냥 가서 잠깐 테스트 했어. 근데요, 조금 놀라는 게 우리 그 이름이 숙당아씨예요. 네. 제자가에. 왜냐면 거기서 받은 그 신령님 있잖아요. 네. 그걸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당수모가 아픈 사람을 다 낫게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차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법당으로 들어오마.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저도 옆에 앉아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되게 놀랐어요. 막 옳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있으니까 아니 뭐 별의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거 실려가지고. 네. 가지고 어머 신이 진짜 아프나. 그리고 저는 정말 저렇게 아픈 애를 신에서 살린다더니 살릴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오늘 저녁부터 너 봐. 점도 봐도 돼 너. 그렇게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집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자기 살 것 같고. 네. 너무나 고맙대요. 그리고 나한테 막 보수를 주는 거야. 신고도 네. 안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정을 보내? 그래서 내가 우리 제갓집에 사주를 줘봤어요. 네. 얘가 어쩌는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한 개도 안 틀려. 말문이 열려버린 거야 벌써. 신구순 4월 5일인데 네. 감독님 네. 아이구나. 신구순 4월 5일인데 네. 벌써 말문이 열렸어. 갖고 4월 2일날 3일날 산을 타러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가 이제 부천에다가 법당을 내요. 아. 이미 다 마무리됐어. 네. 그러면 제가 제자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요? 부천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가서 그래서 제가 네. 또 부천에 분당을 하나 내야 됩니다. 네.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서운하다. 아, 얼굴 보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은데 네. 분만은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해요. 네.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구독자들을 배려해서 이제 서울 쪽 부천에다가 법당을 하나 이렇게 분점을 내고 네.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제 접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 타는 날 4월 5일 날 감독님이 네.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유튜브를 좀 찍어줄 거잖아요. 네, 찾아요. 네. 여러분들 기대하고 좀 많이 봐보세요. 제가 나오니까 우리 네. 숙당 아씨 생각보다 어마어마점 잘 보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이런 애기들은 하늘에서 내린 제자예요. 말문이 그냥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문이 터져버렸어. 네. 오지가고. 근데 자기 0.1도 이 길 가기 싫다는 거야. 살려면 되잖아.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몸이 그렇게 아팠던 네가 며칠 지나도 안 아프니? 안 아프대요. 지금 보름 가까이 됐는데 안 아프대요. 올라다닌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더니 막 그 주변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축하한다고. 네. 신받아서 이제 신을 축하한다고. 그런 축하도 있대. 그리고 법당도 막 주변 사람들이 다 꾸며줬어요. 법당도. 숙당하시라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숙당하시가 정말 원래 마냥발에다가 너무 착한 게 흠이에요. 근데도 어쨌든 간에 정말 바르게 잘 이끌어 갈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전볼 사람들 예약해갖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네. 4월 5일날 신고 타니 네. 그 이후로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부천에 네. 자주 가게 돼서 우리 구독자들도 거기서 예약도 받고 하게 생겼어요. 네. 제가 진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힘들어가지고 북한산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아유 신랑님들은 참 대단하셔. 나를 부천에 결국에 그냥 보내시네. 또 법당 네. 하나 차리게 만들어. 아, 네. 그쵸? 네. 그렇게 되셨네 또.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네. 신랑님들 너무 위대하다는 걸 또 한번 경험을 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신내림을 내려도 뭐 한참 있어야지 말문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도 네. 많이 해야지 열리고. 근데 숙당 아씨는 처음부터 말문이 테스트 몇 번 하니까 다 열려버렸어. 그니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리고 몸도 아예 안 아파요. 그리고 0.1도 이 길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일단 건강해지니까 네. 가야겠다 이거야. 이게 자기 삶 운명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요. 신어머니 저한테 신어머니 아니 저기는 세상에 이것이 알고 싶다 그거 나가고 싶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네. 어떻게 몸이 이렇게도 몇 년 아파서 헤맸는데 네. 아무리 말문이 열렸다 해서 몸이 안 아플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고 싶어서 정말 막 그런 마음이 강하대. 안 믿어진대 자기 자신도. 네. 이런 상황이 뭘까. 아무리 신이 있어도 이런 상황이 뭘까? 정말 자기가 신이 와서 다가 이렇게 다 죽었었나? 네. 그러면 진짜 건져주지?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웬만해서 신내림 안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말문 열렸는데 받아줘야지. 그죠? 네. 아, 정말 선생님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기대는 되고요. 일단 인성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네. 저보다 훨씬 인성이 착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용이 정리가 되자면은 여기 부산에 계신 거는 온전히 계시는 건데 부천에 또 예약을 받아서 네, 또 이제 가실 수 있는 너무 상황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저를 보고 싶은 사람 많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약을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여기서 며칠까지 있고 예약이 들어오면 며칠 날 예약을 거기 잡아서 제가 네. 부천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는 정말 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천에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신당이 하나 있죠? 생기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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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는 아주 좋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신명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신꽃도 하고 제자도 키우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신명들이 대단한 분이구나. 네. 이렇게 다 아파 죽는데 이 길을 안 가니까 절대 안 낫게 해주고 그냥 3년은 4년을 죽게 만들고 네. 말문이 타가지고 본인이 어떤 분이 오셨다 어떤 분이 오셨다라고 딱 받아들이니까 네. 그때부터 몸이 날아가는 거야. 아. 네. 전에는 막 엄청 짜증냈거든요. 왜냐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돈을 많이 벌어도 몸이 아프니까 네. 병원에서 폐니 간이 뭐 한 가지 좋은 게 없고 네. 병원에 막 엄청 입원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했어요. 네. 그리고 걸음도 잘 못 걸었어요. 아파서
죽고 싶어요. 나한테 맨날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멀쩡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신당을 꾸미면서 신이 났어. 어떻게 그래? 아무도 모르는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네. 아주 자신감 있고 뭐 내가 뭘 물어보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말한 것마다 다 맞아. 아. 말한 것마다 다 맞아.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내림 받는다면 뭐하러 그 길 가, 뭐 실패 본 얘기만 하고 막 나쁘게 말하잖아요. 네.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한 줄부터. 근데 이 숙장하시는 모두 다 축하한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모두 다. 그래가지고 축하를 엄청 받고 아주 법당도 아마 잘 해놨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막 미리 막 일사천조 따따따따 하는데 어. 아마 그 애기가 신복을 명품으로 갖고 시작하기가 어려울 텐데 네. 딱 이렇게 신문이 열려서 받는다 하니까 막 병품값하고 막 돈이 막 두 개 합쳐서 거의 8,900에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순간. 순간요. 순간. 그리고 뭐 돈이 엄청 몇천 막 들어왔어요. 네. 법당금이라고. 아, 그런 예도 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신내림을 받으면 그렇게까지는 첫 출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서, 아, 신령님들은 이렇게 대단하고, 아, 죄를 지면 신령님한테 무진하게 혼나는 거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네.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일 날 지리산 1차로 타고. 네. 그 다음에 계룡산 타고. 그때도 이제 뭐, 운전해주는 사람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 시작해서, 뺑뺑 돈 다음에, 이제 부산을 못 오고. 네. 아니, 신당이 부천인데? 부천을 올라가요. 바로요? 네, 네. 올라가가지고 다음날 신굿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안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살림 하려면 살 좀 빠지겠어. 지금 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약간 슬림해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살 좀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지셨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야만이 이렇게 밥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숙당 하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해버렸어요. 대단 없고. 다 죽어가니까. 네.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내 욕심에서, 네. 저는 숙당 하실을 신내림 해주기 싫은 거예요. 아. 내 지인이잖아요. 네. 우리 왕신도잖아요. 근데 신랑님들이 벌을 탁 때려. 나들 정신 차라 이거죠. 네. 네 욕심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숙당 아씨가 법당 차리면 다 지인이니까 연결되게 또 거기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저는 내려주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아 제가 욕심을 다 비웠고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네. 아. 선생님이 정말 좋은 일도 하신 거고 정말 네네. 축하받을 만한 일을 또 어느 누구든 생겼네요. 어느 누구든 숙당 아씨가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사 대표예요. 근데도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생활을 못 해요. 아파서. 아프셔서요. 집에서 보고만 받아. 근데 주로 누워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나만 자기 좀 살려달래. 근데 진짜 신내림 곳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다르게 끌고 가고 싶었는데 옷꽃이 와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대. 네. 그리고 어쨌든 신령님은 이렇게 대단하게 계신다는 거를 한눈에 보여줘. 그날 저녁부터 괜찮아졌다니까요. 아, 우리 너무 놀랬잖아요. 네. 정말 놀랬어요. 이럴 수가, 맨날 제가 이럴 수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제자들도 이유 없이 뭔가, 일이 많이 꼬인다든지,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픈다든지 하면은, 약간의 본인을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도대체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도대체가 내가 누구를 마음 아프게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살펴봐야 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몸으로 암시를 주고, 정신으로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게 이게, 그, 장군줄로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수당하시는. 네, 그래서, 대단한 신령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한 방에 터뜨리는데 솔직히 우리 선생님이 테스트 하는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말만 딱 터져버려요. 그냥. 아. 근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산도 안 타도 되는데 다 터져서 원래 말문토로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명산마다 신령님이 된 애우가 있잖아요. 그 애우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고 또 이렇게 또 잘해서 해줘야 되고. 아. 그렇게. 네. 선생님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기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네. 네. 근데 아이고 똑똑한 아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좋게 산 것 같아요. 아. 말 이렇게 착 알아듣고 답답하게 안 하니까. 네. 뭐 말문도 신고 자기 전에 확 터졌는데 뭔 걱정이야?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물릴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수탕아 씨가 우리가 이제 그 감독님이 유튜브를 찍어 주셔야 돼요. 네. 4월 21일 날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대포가 크다니까요,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사장 하겠죠, 사장. 남자보다 더 해. 뭔가 그래서. 출발점이 뭐 남다르시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내 친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신딸이, 그, 신혼방에서 신딸이 했었잖아요. 네. 차점이 550만을 받은 사람이 별로 그렇죠, 얼마나 없어. 없죠. 우리 신엄마가 이걸 보면은 인정할 거야. 515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도 잘 나가려고 하니까 515만은 탁 나가고 뭐 소문내지 않아도 그냥 손님들이 막 줄 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신딸이 나를 딱 이어가네. 아. 신내림 받기 전부터 이제 지금 화려하게 다 차려졌어요. 돈도 더 남을 것 같아. 네. 저런 돈이. 선생님이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네. 아주 그 정확하게. 맞죠. 네, 그렇게 하시니까. 네, 왜냐면 딱 보니까, 신내림들 뒤통수 때서 보니까, 어머, 신이 다 왔어. 어머, 어떻게, 말문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도 설마 했거든요. 네. 신고 돼야 쏟아지겠지 했거든요. 테스트만 했는데 쏟아져 버려. 그날 저녁에, 몇 번 안 걸려.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동시에. 네. 오늘부터 접하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저녁 내내, 저자, 언니라고 잠 못 자. 지 할 말이 많은 거야, 터져갖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원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자가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네. 우리 속당아 씨도 굉장히 착하게 살고 너무 착해요. 네. 내가 너무 착해서 너는 안 돼. 막 이 정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 복 받죠. 많은 사람들 축하해 주면서 신의 제자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부천에다 신딸도 내고 제 신당도 또 분점도 내고 하니까 네. 잘 상해서 한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손님을 받을 생각이에요. 네. 근데 숙당아 씨는 4월 6일 날이 전만식이니까 그 후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올라가는 날짜는 아무래도 4월 중순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여기로 오고 살 빠지겠네요. 아, 그러시겠네요. 네. 네, 감독님. 네. 어쨌든 간에, 일단 4월 5일 날 내 신고 잘 하자고요. 네, 선생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